어떠하십니까? 은혁 템 세팅 4회차 남은 부위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위가 숄더, 장갑, 상하이, 신발, 모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매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템 세팅입니다. 130짜리 데르니에 카르트 110억 주고 산 게 팔렸군요. 아이고, 그래서 풀면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방어구, 모자, 앱솔랩스, 시프캡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느낌 오는 아이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느낌 오는 아이템을 구매하여야 됩니다. 이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104초. 일단 우린 시세를 한번 봅시다. 어느 느낌으로 사면은 잘 샀다는 소문을 듣는지. 이게 38억에 팔렸군요. 제가 이거 40억대 고민했었거든. 아쉽다고 해야겠지. 그래도 아쉽네요. 사도 나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치? 이게 팔렸네. 이거 좀 고민했었는데. 아니, 제 아이디입니다. 우리가 잘 샀도 있다는 것은 잘만 사면은 우리도 완작에 에디 두 줄 이상의 유니크 정도 땡겨올 수 있는 것 같네요. 20억 선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보단 아까 이게 차라리 사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우리가 생각한 38억 선. 레전드리가 있군요. 21%짜리. 대신에 에디가 1.5줄에 추업이 좀 아쉽긴 하다. 그치? 이 아이템 나딕네요. 20억짜리. 약간 와닿았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모자 완작도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요거는 똑같은 21%네. 와닿는다. 의견 받습니다. 나 좋은 것 같아가지고. 30%. 39. 가이시 오긴 한데, 추업이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저는 이대로 쓰고 이대로 그냥 팔 거예요. 옮길 생각 없어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가의 노 정도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쓸만한 것 같아. 얘가 너무 좋아. 차라리 좋았던 것 같아. 이거 사면 좀 후회할 것 같아. 얘랑 좀 비교되니까. 그죠? 여기 에디 2.5줄에 650짜리거든? 좀 아쉽긴 하다. 그지? 전 1.5줄이라서 사실상 저것보다 이게 더 좋지. 에디하고 추억도 있고 가해 좋고. 아쉽다. 그지? 저거는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아. 아쉬워. 그죠? 아쉬워 보이지? 와닿진 않지. 약간 아쉬운 와닿음이라 그럴까.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 글러브를 살 예정이고요. 옵션은 레전드리를 살 것입니다. 왜? 장갑을 레전 써줘야죠. 와닿는 거. 가격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에겐 3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와닿는 사는 거지. 이거 어떻습니까? 와닿았습니까? 전 안 와닿았네요. 아쉽네요. 와닿지 않았어. 아쉽네요. 130억, 21성. 22성이었으면은 고민해봤을 텐데, 아주 찝찝한 아이템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쉽군요. 찝찝합니다. 찝찝해. 22성이 나왔군요, 여기에. 대신 가에서 1에다가 에디가 3줄에 추억 좋다. 아쉽. 가성비로는 괜찮겠다, 그지? 에디 3줄에다가. 아쉽다. 22성이. 내가 쓰고 버릴 템이라고 팔 순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샀을 텐데. 좀 아콉긴 하네, 그지? 118초 후배.
에디 세줄 크리 올스텝. 아 비싸요. 비싸 비싸. 크리 올스텝 6254추. 아쉽. 아 에디 안돼요. 에디 안돼.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아. 상레전더리 11% 가해삼에서 와닿지 않네. 아쉽. 아 시세율을 한번 볼까? 내가 산다면 어느 느낌인지. 최근에 팔린 거 966짜리에 2.5줄짜리를 18성짜리에 33억에 산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크릴러기 에디 2줄 50억. 아 제 거 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것도 에디 3줄이거든요. 섀도우 장갑 추억 99짜리인데 제 것도 크릴럭이거든요. 아 에디 2줄에 레전에 줄 한 줄 있으면은 대강 50억 느낌인 것 같군요. 그죠? 요런 느낌인데 이게 더 좋죠? 저것보다? 그죠 그죠? 이, 저게 더 추억 좋고 이거보다 옵션 좋고 에디가 이거 저거보단 딸리는데. 이 아이템 가해시 3이군요 대신에. 아쉽네요. 이유가 있었네. 눈 감고 살만한 것 같아. 어 눈 감고 야 40억. 아 이거 아니면은 이건데. 와닿는 템 있으신가요? 나는 와닿는 템은 없네. 굳이 산다면은 이거 샀을 것 같은데 와닿는 템이 없어. 아쉽. 시프 쇼즈 한번 보겠습니다. 섀도우 꺾이면 안되냐고. 안돼요. 저는 보스 도는 게 취미라가지고 모든 캐릭터 보스 돌고 있거든요. 시세는 이걸 없애고요. 우리 시세 느낌 한번 봅시다. 30억 주면은 유니크의 100급 주업에 두 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깐지나는 템이네 이건. 이게 가성비 지렸네. 와 30억짜리 18% 좋았다. 자 우리도 한번 기대치를 가지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30억에 유니크 두 줄에 18%. 아 추업이 안되겠다 이거는. 아 아쉽다. 아쉬워. 아쉬울 것 같아 저거. 맞다 맞어. 이거 느낌 좋았다. 느낌 좋았어. 30억짜리 아주 느낌 좋아. 이거는 맞어. 와 다 왔어. 이거 가겠습니다. 와 다 왔어. 가입도 좋았고 추억도 좋았고 에디 두 줄 돼 있었고. 와 다 왔습니다. 와 다 왔습니다. 와 다 왔으면 바로 구매해줍니다. 뒤로 가면 후회할텐데 잠깐 봐줍니다. 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나한테 와닿고 말았어. 아 뒤로 가면 좀 후회할 것 같지만은 나한테 와 다 왔어. 아 돈 좀만 더 주면 좋은 것들 많이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와 닿았습니다. 제 마음에 와 닿았으면 사야 돼. 어, 와 닿았어. 이건 사할 만한 것 같더라고. 어, 잘 산 거 샀습니까 저? 어떻습니까? 의견 받습니다. 6에 63짜리 추업 이거 노작이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될걸? 별도 않는 것까지 하고 에디 2.5줄 하면 7억 될 거예요. 와 닿았는데 어떻습니까? 가이도 괜찮고. 여러분도 와닿았나요? 나만 와닿았나 혼자? 아 17성 이상을 좀 선호하긴 하죠. 직작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가성비라고 하긴 좀. 아 오케이
좋습니다. 뭘 자꾸 위점을 돌려. 럭럭 대까지 다 달려있는데. 10부 슈즈. 우리가 숄더도 사야 돼요. 숄더는 뭡니까? 장신구죠. 자, 또 와닿는 템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봅시다. 느낌. 레전더리의 두 줄짜리 38억 정도. 96짜리 작 잘된 거. 0, 10에 럭 5오른 거. 이것이 33억. 대강 30억 정도 쓰면은 레전더리까지 가져올 수 있나 보네요, 여기는. 신발 대신에 추업이 없다 보니 가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200 찍었어요. 아, 방제를 바꿀까? 원래 쓰던 방제가 뭐였지, 제가? 잠시만요. 원래 쓰던 방제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방송 다시 보기. 여기 있군요. 다시 적어야겠다. 잠깐만요. 즐겨찾기 8,999명이네. 다섯 번째 말렙 도전. 메이플샵. 다섯 번째 말렙 도전. 213. 팬텀. 스카니아. 먼치. 먼치. 적어 주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저는 91년생입니다. 네네. 와닿는. 1장 남았네. 올테티가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한 9 정도 생각하거든. 저는 9 정도 생각해요. 8, 9 정도? 그 정도가 좀 무난한 것 같아. 와다라. 다라. 다라. 와다라. 와다라. 이 아이템.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나요? 다른 거구나. 010에 럭이가 오른 아이템이고요. 저 무기가 아케인이에요. 아쉽. 와닿는 템이 없다, 그지? 저만 못 찾았나요? 와닿지가 않는데? 그나마 산다면 이거 샀을 것 같아. 근데 03에 럭 마이너스 1이라서 굳이 산다면은 저거 때려 박았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 제일 추천해요. 그래야 재밌게 오래 하지 않을까요? 와닿지 않아, 그지? 와닿는 아이템이 없어. 내 맘에 드는 아이템 아주 없군요.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즈 숄더. 우리가 남은 아이템 뭡니까? 모자 받쳐? 숄더 받쳐? 장갑 받쳐? 신발 받쳐? 하나 뭐 남았죠? 두 개나 남았군요. 어쌔신 셔츠. 방어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느낌 또 봐야죠. 팔린 아이템이 왜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오늘 거밖에 안 나오지? 21포짜리 에디 두 줄에 6에 40짜리가
18억이요? 이거 무슨 아이템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무엇이죠? 방금 마다하는데 이거 뭡니까? 왜 18억인 것입니까? 어떤 실수를 해야지 18억이 나오는 거지? 자기 공작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크이노가 있는데 팔린 아이템이에요. 와 0백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188억인데 누가 사? 그지? 저 보조 팔렸는데 벌써? 어허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쉬워요. 와 닿았는데 아쉽습니다. 와 닿아라. 와 닿으면 사는 겁니다. 와 닿은 아이템. 아 안 얻었어요. 와 닿아야 되는데. 와 닿아야 되는데. 아 와 닿을 뻔했네. 와. 와 닿을 뻔했어. 자기 이상해. 썩 자기 이곳저곳 다 돼있는 것 같아. 와 닿아라. 와 닿아라. 아 가성비 근데 괜찮다. 그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가성비로 따지면 그냥 쓰다가 그런 느낌. 다시 때려파는 느낌. AD 2.5줄 5에 48짜리 주업에 15%짜리 완작이 돼있어요. 약간 느낌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 가이드 5회짜리 느낌 있는 것 같아. 다 왔습니까? 가이드 5기네. 요거 좀 생각해줄만해. 느낌은 있어. 어허 느낌 있어. 이거 살 바에 이게 낫죠. 그지? 느낌은 있다. 25억짜리 그지? 이거 살 바에 저기 사는 게 낫고. 아 21%짜리 이게 아까 그거 아닌가? 아 좀 전에 봤던 거? 왜 가액이 두 번 아작나 있어? 아 방금 거 좀 와 닿았던 거 같은데. 아 30% 조금만 더 좀 30%고 이건 뭔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가지? 아 21성이라서 아 맛이 나만 와닿냐. 아 이거 좀 느낌 있는데? 어디 갔어? 이거 아 느낌 좀 있어. 한번 보자. 가격 보자고. 15퍼 두 줄에 약간 모질라는 느낌의 완작이라 6에 48. 아 느낌은 있는데? 팬츠를 한번 보고 올까 그래도. 에디 두 줄 5에 24에 06. 아 이렇게 보면은 저거 사면은 좀 그렇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거 2.5줄이라 그렇게 받을만 하긴 하지. 자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닿길 또 와닿길. 이거 어때요? 아 나쁘지 않아 보여. 뭔가 나쁘지 않아 보여. 에디가 좀 아쉽긴 한데 추업이 괜찮아가지고. 야 이거는 고민해볼만한 것 같아. 에디 간줄이긴 한데 5에 48에 0으로서 그리고 18%야 쓰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22요 아닌가요? 나 안 하닿군요. 오케이. 가에 안되고요.
966에 에디소죠. 32요. 아하. 21%. 아, 추억에 60밖에 안 되고. 상레전더리. 뭐가 와닿았어? 뭐 와닿았는데요? 와닿은 게 뭡니까? 뭐가 와닿았지? 이거? 30억짜리가 와닿았어? 이거요? 666짜리? 아, 966짜리? 이게 와닿았어, 갑자기? 왜 와닿았어? 왜 와닿았지, 이게? 왜 왔을까? 왜 30억짜리에 와닿았지? 이게 와닿았어? 난 차라리 와닿았으면 이게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라고? 아, 진짜? 아, 나는 안 끌렸어. 아, 나는 나만 안 끌렸나? 나는 별로 안 끌렸는데? 바로 패스 느낌이었는데? 자, 우리가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신발은 리얼이었어. 이건 진짜 와닿았어요. 저만 와닿았습니까? 2.5절에 6에 63짜리거든. 난 이건 와닿아버려가지고, 가위도 좋아가지고 확 와닿아버렸어. 30억짜리가 아아 이거 와닿았습니까? 확 와닿았지. 아, 이건 사야되겠다 싶더라 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거든, 30억이면. 에디가 2.5절에. 와, 2.5절이라는게 가격이 1억 2억이 아니라 한 7억, 7억 8억 할거예요, 그지? 그럼 우리가 스타포스를 한 10억으로 나도 18억에다가 노작 주업을 한 5억 이상 10억짜리 가거든? 그러면 한 25억 이상 들어. 그리고 유니크 15%를 띄웠는데도 돈이 들거든요. 그럼 30억에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느낌인지. 유자함을 띄워서 큐브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느낌의 아이템이거든, 30억으로. 아, 결론은 펜츠는 와닿은 게 좀 없는 것 같아. 일단은 노자 가격을 한번 보고, 펜츠는. 얘네들은 좀 추업으로 때려 눕힐 수 있거든요. 좀 안 좋아도. 한 70 검색하면 되나? 우리가 클라스가 있으니까 노작을 살려면 한 10억 정도는 사야겠지. 좀 더 높게 잡을까? 90? 아, 이렇게 나오니까. 어쌔신. 셔츠. 자. 클라스가 있으니까는 270억 다 써야 되거든. 돈이 남아 도는 걸 어떡합니까? 뭐라도 좋은 거 사줘야지. 아, 7에 40짜리. 7, 8에 50이 완작 해놨어. 6억, 7억. 76에 42. 이작을 해야 되고. 6에 48에 06짜리. 야. 에디터졸에 633. 와닿지 않아? 클라스 있는 템이 없구만. 아, 아쉽구만. 90은 너무 높은가? 6에, 아, 90은 너무 높을 수 있겠구나. 60으로 해야 되겠다. 아크 200 찍었습니다. 한 10시간 걸렸어요.
와닿지 않네요, 아이템들이. 6에 32에 고고, 5에 48, 4에 48. 요새는 좀 합성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추업 좋은 거 찾기가 쉽지가 않나 보네. 그죠? 아크 상자 가져왔나? 5에 60. 장기오브릴도 아니고. 76에 42 예작 해야 되고 633에 에디터즈 12소 와닿는 게 없다. 그죠? 일단은 신발 갈아 껴줄 때가 됐습니다. 랩솔랩스 신발 가져옵니다. 가지고 있을까? 토대에서 팔면 좀 그래도 1000만원은 받을라나? 야, 이제 제가 앱소 리세트를 착용했네요. 검색할 거 없죠 이제? 숄더 장갑, 상하이 모자 다섯 개 중에 살만한 게 없었으니까 다음에 보는 걸로 해결해야 되고. 4회차인가요? 4회차 오늘 샘 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